잠시 후 여러분은 제2차 세계대전에 씨앗이 된 전체주의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대공황 이전부터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지만 그에 걸맞는 이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전쟁 후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가, 민족, 인종이 개인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파시스트당을 결성하였습니다. 민족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한 무솔리니는 마침내 1922년 검은 셔츠단 등의 파시스트들에게 로마 진군을 명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로마 진군 이후 국왕의 임명으로 총리가 된 무솔리니는 파시스트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하였고 각종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되자 1935년 국가 지상주의와 군국주의를 내세우며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여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던 독일은 도스안, 로카르노 조약 등 전쟁 배상금 삭감과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1920년대 중엽부터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생한 대공황에 독일은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끌던 온건한 정치 세력들은 쇠퇴하고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급진적 정치 세력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의 공산당은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한 반면 히틀러의 나치당은 극단적인 게르만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및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결국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나치당은 1932년 제1당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히틀러는 1933년 총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치즘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앞세워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치당은 비밀경찰과 친위대를 창설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전체주의 체제를 추구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대외 침략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이듬해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국제적으로 비난이 일기 시작하였고 이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였습니다. 1932년에 이르러 일본은 군부 강경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꾀하는 등 군국주의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난징 대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주장이 거세어졌습니다. 결국 장쇠량이 장제스를 감금하고 내전 중지와 항일 투쟁을 요구한 시안 사건과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어 중국은 항일 투쟁의 통일 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소련에서는 레닌에 이어 집권한 스탈린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농업 집단화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련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혹한 집단노동이 요구되었으며 정권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반대자들을 감금하는 수용소를 건설하는 등 독재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과연 이후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2차 세계대전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